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멤버십 레슨 시간입니다. 절대스윙 5단계 여러분께 굉장히 편하게 전달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라고님, 세종사나이님 오셔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좋은 시연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보는 레슨 그리고 멤버만 보는 레슨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절대스윙 5단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누구나 보는 레슨에서 꺾어에 대한 레슨이 진행이 됐다면 우리 멤버십 분들만 보는 레슨에서는 똑같이 꺾어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러분과 굉장히 말투부터도 대화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정말 우리 멤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도 드리게 될 거고 또 스윙 하나하나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멤버분들 생각나는 분들 나 이 동작에선 이분이 생각나 이 동작에선 이분이 생각나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성함을 또 이렇게 소환해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5단계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그 중에 첫 번째죠. 꺾어 오늘 디테일하게 레슨 드릴 텐데요. 그냥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 절대 스윙 5단계는 이미 수년 전에 제가 뭐 전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 세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JTBC 방송에서 라이브 레슨 70에서 이미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슨을 할 때 스윙에 대한 맥을 전혀 못 잡는 분들에게는 이 스윙 레슨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옥스윙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스윙의 형태, 스윙의 틀을 딱히 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스윙을 좀 존중을 하면서 방법적인 걸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역시 우리 오팸 여러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만큼 무한히 뻗어나가는 8도에서 전 세계로 가는 옥스윙에서부터 전 세계로 가는 절대 스윙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워워워워워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꺾어에 대해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들어도 갈 거고 떨궈도 갈 거고 뻗어도 갈 거고 피니쉬로 갈 텐데 뭐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 5단계 중에서 진짜 누구나 보는 영상, 그러니까 누구나 보는 레슨과 차이점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떨궈가 될 겁니다. 누구나 보는 레슨에서 그 떨궈 동작에서 런처 시스템이라는 거는 제가 가급적 언급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멤버들을 위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런처 시스템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우리 멤버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꺾어 동작 들어갑니다. 꺾어 동작 들어갈 때 대부분 다 오늘도 잠깐 김경성님 왔다 가셨거든요. 이 촬영하는 날에. 근데 꺾어 했더니 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꺾어를 할 때 일단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멤버분들은 제가 꺾어 하면 꺾어, 들어 하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런 동작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면 딱 한 뭐 한 10번이나 하나 봐. 10번 정도 하다가 그냥 꺾어하면 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뻗어하면 막 뻗어하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늘지 않아요. 정말 냉정하게 절도 있게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러한 동작이 하나하나 계속 익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으로 해도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런 동작이 꺾, 들, 떨, 뻗, 피. 이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거 몇 번, 예전에 좌회전도 그랬잖아요. 좌회전 그냥 왼쪽으로 그렇게 치라고 했는데 왼쪽 이 정도로 치면 이제 나는 공 옮겨놓으면 가운데로 나가겠지. 우리 문혜경님도 그랬잖아요. 좌회전 한다고 해놓고 몇 개 치고 공 가운데다 들여놓고 진짜 좌회전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좌회전이 아니라 그냥 공만 치고 있었던 그 동작이었던 쪽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지난번에 신라고님하고 세종사나이님 오셨을 때 그 두 분이 어떤 케이스로서 샘플링이 되게 잘 됐던 게
꺾어 할 때는 꺾어대로 있고, 특히나 세종사나이님이 꺾어들어 떨고 할 때 이 동작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신라고님도 잘 하셨지만, 그래서 꺾어 할 때는 꺾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오른손가락 이 중지와 약지가 이렇게 걷어 올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걷어 올린다. 왜 그리고 걷어 올리고 걷어 올리기만 하면 안 돼요. 이 꺾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작이거든. 여기서 에이 내가 너한테 던질 거야 이렇게 해서 던지는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스냅이 들어가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냅을 이용하자는 뜻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꺾어. 그런데 쭉 하프로 빠진 상태에서 코킹을 들어가면 여기에서 무언가의 두 번째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꺾을 때는 가급적 다이렉트로 꺾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꺾어 할 때 보면 뭐 들어 단계도 갈 수가 있는데 오늘 김경성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레슨을 잠깐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꺾어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꺾어를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들어 했더니 처음에 꺾어 했더니 한 이만큼 올라가요. 그 다음 들어 했더니 이만큼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들어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김경성님은 그냥 여기서 꺾어로만 들어가십시오. 꺾어를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꺾으십시오. 그리고 이상 가지 마세요. 이걸로 끝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꺾어, 들어 해도 요만큼 가는 분이 있어. 그럼 그런 분들은 꺾어 한 다음에 들어를 그냥 바로 쭉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를 추가시켜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직접 우리 골프랩에 오셔서 옥 선생한테 내가 지금껏 연습했던 거를 점검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프랩에 오실 때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 건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오면 그 그림에 대해서 제가 약간 수정을 해드리면서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우리 멤버십 채널의 특징인 거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주쇼. 그건 멤버십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레슨을 받으셔야 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다시 꺾어 갑니다. 꺾어 할 때는 양 다리. 특별히 막 움직일 필요 없어요. 움직여도 되지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꺾어. 이 꺾어예요. 그때 이 꺾어는 내가 나중에 여기서 이 느낌이에요. 이제 손은 있지만 딱 가서 이쪽으로 채를 공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채를 던질 때 쓰는 이 손목의 움직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 채 좀 주워 올게요. 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꺾어 할 때는 꺾어. 또 꺾어.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꺾어. 그립을 다 놓으면 꺾여. 근데 힘 꽉 주면 안 꺾여. 이만큼밖에. 그래서 꺾어. 그래서 예각으로 꺾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꺾어 할 때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 신라고님 같은 경우는 꺾어 할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덮이거나 아니면 이게 뒤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기준은 그냥 내 수직으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 그렇다고 일자로 세우는 건 아니죠. 클럽 약간 누워있고 이 클럽 샤프트가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오른 어깨 라인을 지나가는 정도의 라인이에요. 이렇게 꺾어. 또 꺾어. 꺾어. 나중에 얘를 통해서 빡 던지는 이 동작을 만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 동작이니까 오늘은 꺾어를 디테일하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지면을 응시하는 거예요. 지면을 응시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스윙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을 끝까지 봐라. 대들게, 뭐 머들게,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공을 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샷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이 오른 어깨 뭉치가 발사기가 되죠. 그래서 팡! 떨어뜨리면 돌아가는. 팡! 떨어뜨리면 돌아가는데 이렇게 팡! 떨어뜨렸다고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팡! 떨어져도 마지막에 제가 피니쉬는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팡! 떨어져서 나갔는데 더 이상 못 견딜 때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면을 보고 있는 이유는 공을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런처 시스템에 의한 스윙 궤도가 공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무슨 동작을 통해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는 동작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치면서 이제 굉장히 뭐 잘 친 것까지 느껴지지만 한두 개 잘 맞고 나중에는 막 날 멀리 갔다 짧게 갔다가 막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건 런처 시스템으로 친 게 아니에요. 근데 공을 끝까지 보라는 의미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을 보고 아, 이 위치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해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감시자. 그래서 꺾어들어 하고 내가 이렇게 쭉 런처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위치에 내 클럽 헤드가 지나갔느냐 지나가면서 던져졌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그 시선인 것이지 내가 순간 눈을 크게 빡 뜨면서 뭔가를 때리려고 하는 동작이 절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꺾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멤버분들은 훨씬 더 깊이 있고 그리고 다가가는 그런 레슨을 받으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당연히 드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죠. 여러분 그 이 영상은 앞으로 새로 가입할 분들 또 이미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정리해드리는 레슨이니까 지금 뭐 배우는 또 그냥 차분히 앉아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랩의 이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